지난달 26일 한미연합훈련 도중 해상작전 링스헬기가 추락해서 3명의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이한 선배 장교가 이들을 추모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혁수 예비역 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후배들의 빈소를 직접 다녀오셨고 그 후에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과 남편을 잃고도 크게 울지도 않고 또 뭐 항의를 하거나 떼를 쓰거나 뭐 장례를 연기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그 유가족들의 의연함. 네. 또 이렇게 나라를 지키다 순직을 했는데 국민들의 무관심 이런 것을 보면서 운전을 해오면서 그 정말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방금 유가족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가족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SNS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셨습니까? 그 한 조종사의 그 부친은 그 목사님인데 예. 내 아들은 나라를 지키다 순교를 했다. 그리고 1030m에서 내 아들을 찾아준 해군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다 순교한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 또 한 조종사는 그 부인이 이제 4살 되는 아기가 있고 또 뱃속에 또 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렇게 그 불평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또 없었고 또 이제 그 조작사는 미혼이었는데 그 약혼자가 와서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너무나 사실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내에 있었던 사고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때를 쓰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하지만 우리 그 해군의 유가족들은 이렇게 정말 나라를 지키다 자기 아들과 남편과 또 애인이 희생이 됐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또 고맙고 눈물이 났습니다. 뭐 사실 군인이기 때문에 또 군인이라서 이런 군인들의 헌신을 어찌 보면 국민들은 좀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그러니까 군인들에 대한 예우에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문무에 있어서 또 무를 좀 무시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우리 과거 정치사에 또 군인의 역할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유니폼을 입은 소위 군인, 경찰, 소방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주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장병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보고 또 관심을 주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